안녕하세요. 텃밭인입니다. 제가 콩나물을 한번 길러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콩이 작년에 수확한 콩입니다. 올해 수확한 콩으로 해도 될까 말까 이럴 텐데. 올해 수확한 콩 먹기 전에 작년에 콩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잘 자라준다면 겨우 내 콩나물을 길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이 응원해주세요. 제가 전과정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 씻어서 콩나물콩을 건졌어요. 제가 사용할 콩나물 재배기는 청시루라고 하는 콩나물 재배기입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시간별로 물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물이 올라올 거예요. 여기 밑에는 수중 모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물을 넣어줄 거예요. 통에다가 일단 물을 반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넣어주면 콩나물의 단백질이 물에 녹아나면서 거품이 생기는데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끓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주면 좋은데 저는 반 정도만 먼저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게 채반이 될 거예요. 와우. 제가 채반을 깔아줄 겁니다. 이게 채반을 얹어주고, 거꾸로 났나 봐요. 됐습니다. 이렇게 채반을 얹어준 다음에 이게 물을 위로까지 올려줄 연결 빨대예요. 빨대를 올려주고 여기에는 바람개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람개비가 있어요. 여기 밑에 부분에서 여기 밑에서 물이 슈르륵 나올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바람개비 잠깐만 빼놓고 여기에다가 불려둔 콩나물, 이게 저는 콩나물콩이 아니고 대두입니다. 그 메주콩이라고 하죠. 메주콩으로 하면 콩나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작은 콩나물콩보다는 대두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콩은 묵은 콩이라 잘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람개비를 샥 꽂아주고, 바람개비 꽂아주기 전에 여기 위에도 이 밑에 깔았던 망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걸 덮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덮어주고 그냥 하게 되면 콩나물이 너무 웃자라고 먼저 나오는 게 훅자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균일하게 좀 비슷하게 자라라. 그래서 위에 살짝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뚜껑은 콩나물이 초록색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빛이 도는 뚜껑으로 해줄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시범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중간에 여기 타이머가 작동됩니다. 이게 연속으로 해놓으면 계속 이게 바람개비가 돌면서 연속 이러면 이게 계속 돌아요. 이게 계속 돌면서 물이 나오고 타이머를 해놓으면 20분에 1분씩 계속 물이 섰다가 돌아갔다가 섰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이게
콩을 처음에 넣었을 때는 이걸 자 넣어 보겠습니다. 돌아가죠. 연속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연속으로 해주면서 콩도 불려주고 빨리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콩을 불려주는 역할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5일이면 제가 콩나물을 다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5일 후에 제가 영상을 다시 이게 지금 연속으로 타이머를 작동시켰지만 내일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걸 타임으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돌아가고 쉬었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5일이면 콩나물을 수확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 5일 후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이네 콩나물 재배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